이런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관객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 팔린 것은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연령하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또 그 어떤 명상에 맞는 그런 훌륭한 춤사위를 또 보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표가 다 팔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있다. 네,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네. 상방 후방이 어느 쪽이 좋은지. 리허설이 진행되는 사이 허리 보호대를 차며 필사의 각오를 다지는 이매방. 관객과의 약속을 한 번도 허투루 생각해 본 적 없는 그입니다. 언제나 당당히 앞서 걸어갔던 공연장 복도. 오늘은 제자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천천히 무대 뒤편으로 들어섭니다. 흔들림 없이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한 번 나누냐. 이렇게 갖다 둡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어보는 이매방. 사전 연습인데도 그를 보고자 온갖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수건을 들어 살풀이 춤을 풀어보는 이매방. 오늘 그가 선보일 공연 시간은 고작 5분이요. 나머지는 무용가인 아내가 이어받아 춤을 완성할 터입니다. 욕심 같으면 한 무대를 온전히 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허리만 안 아프면 춤을 더 아름답고 더 이쁘고 더 깊이 가락을 갖다가 더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한테 우리 흙냄새 나는 우리 춤 기쁨 슬픔 분함 원통 전부 춤으로 풀어서 완전히 국민한테 알려서 전달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이매방과 더불어 한국춤의 대가로 불리는 김백봉의 무대. 화려한 부채춤이 팔순을 훌쩍 넘은 그의 나이를 무색해 합니다. 전통춤과 창작춤이 어우러진 가운데 이매방에게 춤을 배운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번 공연은 이매방과 김백봉 등 한국 전통춤의 대가에게 바치는 헌사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큰 어른이 나설 차례. 분장을 하는 노무용가의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떨려옵니다. 드디어 이매방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후순을 바라보는 원로 무용가의 무대. 언제 그랬냐는 듯 굽었던 등을 쭉 펴고 무거웠던 발디딤도 까치 걸음 마냥 날렵합니다. 마치 80년 춤 인생의 못다 푼 이야기를 풀어내려는 듯도 보입니다.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도 나고 원하는 만큼 출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도 나고 그래도 한평생 춤만을 보며 잘 걸어왔다고 수고한 자신에게 이 공연을 선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흙냄새 진한 한국의 전통춤을 선사하고 싶다 말하는 이매방.
그의 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술을 어떻게 자부심을 느껴, 만족감을 느껴, 바로 칠 수 없는 것이, 척도가 없는 것이 예술이고 무용이지. 이때 그 나는 하여튼 취미로 태어나고 취미로 시작해갖고 내가 세상 뜰 때까지는 취미로 세상 뜨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전부